Welcome to English World.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성원의 영어 세상 성원입니다. 벌써 이제 여러 편 했는데 조금 좀 익숙해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성원의 영어 세상 아주 쉽고 간편한 영어만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잭 인사하면서 멋진 말 한번 해. 잭 영원히 저하고 같이 할 건데 무슨 인사말을 할까요? Okay, Jack, go. Oh, once a marine, always a marine. 이거 뭐야? Once a marine, always a marine.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저도 해병 가족인데 해병. 멋있네요. 그게 marine이 바로 해병대입니다. 그러니까 once a marine, 한번 해병은 always 영원한이 바로 always로 갑니다. 아, 요거요. always. 쉽죠? always. 자, 잊지 마십시오. 역시 오늘도 Daniel 선생님과 모범 학생 벨을 추천합니다. Go! Hi, I'm Daniel. Konglish English is coming today. So let's have a great fun. 안녕하세요. 벨입니다. 오늘은요, Konglish English 시간인데요.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이번 시간에요. 출발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Konglish와 English. Let's go! Konglish English! 콩글리시 잉글리시 넘버 1입니다. 나 너한테 말할 거 있어. 나 너한테 말할 거 있어. 자, 우선 우리 잭이 꾸며봅니다. 나 너한테 말할 거 있어.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정확한 영어인데 I have something 가지고 있다. To tell you. 너한테 말할 것을 가지고 있다. 글쎄요. 과연 이렇게 쓸까요? 좀 더 정확하게 실용적인 표현이 없을까요? 들어가 봅니다. All right, Daniel, go. All right, I think the Jack's expression is right, but the better answer is I'll tell you what. 내가 너한테 뭘 좀 말할게. I will tell you what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 읽으실 때 봬요. I will tell you what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련되게 I'll tell you what. I will 합쳐서 I will tell you what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I will에서 그냥 거의 뭐, will. 거의 그냥 아우 아우. 이 will이 잘 안 들려도 돼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벨. 잘 안 들리게. I will tell you what. Thank you. I'll tell you what. All right, Mr. Song. 예, yeah. 알겠지, 잭? I'll tell you what. 그렇지, I'll. 그냥 R에요, I'll. 근데 혀가 이 이빨 끝으로 와주는 게 좋아요. I'll tell you what. I'll. 아, 혀가 넌 밑에 깔려있네. I'll tell you what. 나 뭐 말할 거 있어. 이 자연스러운 표현에 있어서는 영어의 문법을 무시하듯이 한글의 문법도 무시하잖아요. 야, 잠깐, 나 너한테 말할 거 있어. 라고 얘기하듯이 I'll tell you what. 잠깐, 나 말할 거 있어. 이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더욱더 실용적입니다. 오케이? 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Do you have a lighter? 담배 피는 사람이 당신은 라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 그렇게 물어본 사람 대한민국 국민 한 명도 없어요. 불 있어요? 불 좀 빌려주실래요? 그러면 불을 빌려달라고 해서 또 아궁이에 있는 불을 붙여서 주나? 아니죠. 그 라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I'll tell you what. 잊지 마세요. 오케이? 아, 라이터 있나요? Hey, got a light? 이렇게 씁니다. Got a light? 간단하게. Number two. 무슨 일이게? 무슨 일이게? 아, 맞춰보라는 뜻이죠. 무슨 일이게? 굉장히 좋아서 막 이래서 아 이렇게 좋아하는데 무슨 일이게? 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시죠. What happened to me? What happened to me? 틀린 말은 아니죠.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사고, 무슨 뭐 사건이 났을 때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야? 상대한테 물어볼 때. 그렇지만 여기서 What happened to me? 글쎄, 문법적으로 굳이 틀리진 않지만 이런 영어는 no way, 안 씁니다. Excuse me, Jack. 아! 그렇다면 어떤 말을 쓸까요? 무슨 일이게? Go, Daniel. Alright, this is a very nice and easy expression. Bell, look at my face. 제 표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을 한글로 해주세요. 오케이? 무슨 일이야, 대니엘? 그렇죠. 무슨 일이야, 대니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맞춰봐. 응? 맞춰봐. 무슨 일이게? 맞춰봐. 이겁니다. 그럴 때 네. Guess what? Guess what? Alright, guess what? 이 guess what은 영화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이 표현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네. 뭐 미국 드라마나 네. 뭐 영화에서 guess what? 무슨 일인지 맞춰봐 할 때 상대방의 그 궁금증을 폭발시킬 때 네. 그럴 때
간단하게 guess one. 이 guess가 추측하다란 뜻이죠. 그렇죠. 추측해봐. 뭐 오케이. 그죠? Guess one. Alright, Mr. Song. Alright, guess 하니까 또 사람들은 guess를 생각하는데 자동차의 맨 오른쪽에 밟는 거. 이거 지금 잭 때문에 못 봤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걸 accelerator라고 그러죠. Accelerator. 아닙니다. Gas pedal. Gas입니다. Gas. 그걸 꽉 누르면 gas가 많이 달고 듣게 누르면 적게 단다고 그래서 gas pedal. Gas인데 근데 gas가 여기서 gas는 gasoline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Gasoline. 그러나 오늘 배우는 guess what? 무슨 일이야? 맞춰봐. 이런 말은 전혀 틀린 말이라는 거. 틀린 말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글이 비뚤어질 땐 NG 놓지 않습니다. Number three. 세 번째 문형 한번 보시죠. 아, 난 그 남자 별로야. 뭐 미팅을 갔다 왔다든가 뭐 하여간 그랬을 때 난 그가 별로야 할 때 이 표현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별로라는 표현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오케이, 이제 Oh, he's so-so. 아하, so-so. 그죠, 그래. 뭐 이럴 때 진짜 so-so 많이 씁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쓸까요? 글쎄, 여기보다 더 요즘의 표현에 와닿을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 말이죠. 아이, 그 뭐, 글쎄, 난 그 사람 뭐 내 스타일도 아니고 별로야. 이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Right, then I'll go. Alright, listen. The answer is he's not for me. He's not for me. Alright, 벨, 요거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He's not for me. 그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나하고 맞지 않아. 맞아. He's 별로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네. 표현이기 때문에 아, 그는 별로야. 그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벨이 뒤에 가서 Daniel, he's not for me. 나는 별로 나랑 어울리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I'm just kidding이잖아요. 근데 okay, 네, 잭이 소스라고 했잖아요. 이 말 저도 많이 썼거든요. 그 별로야, 소스.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그런 건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별로다. 뭐 소스는 쓰는데 야, 쟨 좀 별로야. He's so-so라는 표현은 저는 거기서 콩글리시군요. Maybe you're not, I don't know. 네. Alright, good. So, Mr. Song. 네. So-so 말도 있죠. 그러나 지금처럼 he's not for me.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말. 미팅을 가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야, 어떠니? 하고 물을 때 잭 그 잘 쓰는 말 알지? Yeah. 한번 해봐. I'm not my style. 스타일을 많이 씁니다. 아, 내 스타일 아니야. 이제 이 스타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것도 참 우리 이제 콩글리시 한국어에 아주 들어와 버렸어요. 이런 영어들이 차용된 이런 영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 아시죠? 뭐 돈가스 그 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돈가스. Pork, cutlet인데 돈가스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런 표현들 가끔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Okay? It's not for me. 잊지 마세요. The last one, number four. 네 번째입니다. 아, 이거 참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아유 그냥 성질 날 때 야야야 아유 그냥 확 이런 표현인데 말이죠. 에? 그대로 하죠. 뭐 에이 확. 우린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거를 우리 영어로 뭐라 하나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잭의 표현은 잭. 아우! 확! 이거 똑같이 해. 뭐? 확! 여기 뭐 뱀이 확! 예, 확!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 갔는데 이름이 박규예요. 외자 박규. 근데 이제 미국을 가니까 영어를 좀 굴리려고 Hey, what's your name? 하니까 My name is Park Hil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저 죽을 뻔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니까 그냥 My name is Park Hill 아니면 Q Park 해보면 되는데 그걸 굳이 My name is Park Hill 했다가 아주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뒤에 나오는 에이 확 했을 때 성질나서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말 중에 하나 우리 Daniel이 소개합니다. 물론 끝자를 한번 살짝 바꿀 테니까 눈치 채는 사람은 채시기 바랍니다. Alright, Daniel, go! Alright, it's really hard to say because it's not for this program. So the answer is I'm gonna change the last word, alright? So the answer is kiss my apple, yeah? Kiss okay, my apple, okay, good. Bell,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Kiss my apple. 뭔가 애플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에다가 뽀뽀를 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좋지 않은 표현이죠. 네, 좋지 않은 표현이니까 이걸 알켜드리는 건 네. 쓰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네. 아니면 누가 그런 말 하면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 네, 그래서 웃지 마세요. 오케이, 그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케이, good. So the answer is kiss my apple, alright? You have to change the last word, okay, Mr. Song. 네, 들어보셨습니다. Kiss my apple.
아, 이거 또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Kiss my ass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나쁜 표현이지만 알고는 계셔야죠. 미국인들이 한국에 제일 먼저 오면 한국 욕을 많이 배운답니다. 왜냐?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가를 두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고운 말만 배워서도 역시 상대가 나를 욕하고 있는지 나를 칭찬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욕이라는 거. 욕이라는 단어는 원래 제일 많이 쓰는 훈민정음 중에 시읒을 많이 씁니다. 시읒. 시읒이 욕이 많이 들어가고 더러운 표현은 디귿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똥, 디귿. 미국은 똥. 일본은 시똥. 아, 디귿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시읒은 우리들 에이씨 얘도 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영어도 에이씨 얘도 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읒이 인간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데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음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lright. 이어지는 국민 영어 시간입니다. Daniel, go! Hello, Daniel again. Today we're going to study the verb again. Verb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Alright. 일반 동사를 다시 배우는 거 맞죠? That's right. Exactly. Bell, 오늘의 그 학습 목표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죠? 네. 이거 3인칭 단수. 예, 맞습니다. 네. 그죠? She, he이시죠? 지난 네. 시간에 저희가 I, you, they, we로 일반 동사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인칭 단수. 네. 를 일반 동사를 쓸 때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네.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 자, 그래서 벨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그녀 쉬에서 제일 먼저 거. 그녀는 뛴다. 쉬. She run. 그죠? She run 하시면 네. 돼요. 일반 동사니까요. 근데 네. 자, 한번 더 해주셔 보세요. She run. She run. She runs. 네,를 붙여주시면 돼요. 아, 네, she runs라고 네. 뒤에다가 s를 붙여주시면 근데 됩니다. 근데 s 붙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동사 s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게 네. 언제냐면 she나 he나 it으로 시작할 때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아, 이 3인칭 단수의 동사일 때는 s를 붙이라고요? Exactly. 아, 이 shit 이것도 좀 까다롭네요.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죠. 그리고 네. 또 요거는 저... 더 좀 외워두셔야 될 것들인데요. 네. 문장 그 단어의 끝이 O나 X나 SH나 CH나 S로 끝나면 그냥 S가 아니라 ES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ing, so you need to capture this or you need to write it down. 네. Alright? 이것들은 좀 외워야 할 것 같아요. Yeah. 영어도 때론 암기 과목이죠.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나 봐주실래요? Okay, good. S, O, X, 다음에 SH, That's right. CH That's right. 이걸로 끝나는 거에는 그냥 S가 아니라 아까처럼 runs 또는 likes가 아니라 ES를 붙이라는 거예요? Exactly.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예를 들면 do의 3인칭 she do가 아니라 she does에서 ES를 붙이고 watch의 3인칭 she watch가 아니라 she watches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do도 O로 끝나니까 does, ES를 붙이는 거 맞죠? You're right. 근데요, 제가 ES 붙이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거 보니까 Y로 끝나는 거였나? 그 Y로 끝나는 거에는 뭘로 바꿔서 ES를 붙이더라고요. Nice question. Yeah. 좋아요. 그죠? 자, 알아두셔야 될 게 Y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야 된다 하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자음과 Y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자음과 Y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Y를 I로 바꾸고 ES로 붙이셔야 되고요. 모음과 Y로 끝나면 그냥 S를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오케이, I'll give some examples, 네. alright? 그 자음과 study, 예를 study. 그녀는 공부한다. She study에서 Y를 IS로 바꿔주셔도 돼요. 왜냐면 D가 자음이잖아. D랑 Y. 그쵸? 그리고 또 다른 표현. Say. Say. 그녀가 말한다. She say에서 A랑 Y잖아요. 네. A는 모음이고 Y니까 네. 그냥 해서 She says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네. 요거는 진짜로 뭐 capture이나 write down 하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는요. 꼭 정리해 주셔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끝인가요? 이것만 끝이죠. 기본적으로 알면은 3인칭 단수의 일반 동사는 정리된 거죠? Exactly. Bell, 아름다우시고 똑똑하시고 자, 문제를 내드릴게요. 네. Alright, number one. 그녀는 점프를 뛴다. 점프를 뛴다요? She jumps. 그죠, she jumps를 하시면 네. 되고요. Number two. 그는 공부를 한다, 영어를. 그는 공부를 한다, 영어를. 그래서 그 3인칭 단수가 저번 주랑 했던 거랑 달라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He studies English. That's right. He studies English. 이 study, 이 스펠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공부할 때. S-T-U-D-I-E-S. 네, Y가 right. I로 바꿔서 E-S가 붙입니다. Alright, exactly. Give me my last question, okay? 네. 그녀는 농구를 좋아한다. She likes basketball. Alright, that's right. She likes basketball. 네.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okay? 네. 자, 오늘도 유익했어요, 벨. 네. 그쵸? 근데 좀 어려웠어요. 외워야 할 게 많아서. 그렇죠. 근데 요는 기본적으로 좀 외워주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벨. 네. Alright. 자, 다음 시간에 일반 동사에 관해서 일반 동사의 다른 문장들, 뭐 의문문, 부정문, 네,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Alright.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Alright, 네. Bell. We'll be back. Okay. 수고하셨습니다. Good job. 역시 발음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벨 발음 중에서도 likes 할 때 한국 사람들의 발음이 R과 L의 발음이 흐려요. 그래서 likes가 아니라 likes.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 like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I like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예, 이빨 끝이나 상치근, 이빨 뒤에 딱딱한 부분까지 혀가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Like, likes. 아시겠죠? Like 해서 밝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like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 여러분들 저 변또. 아, 이거 일본 말인데. 그 시청자가 질문해 주셨는데 변도를 가지고 댕겼어요. 도시락을 가지고 댕기나 요즘은 무상급식이라 해서 안 가지고 댕기지만 그러나 중고등학생 때도 우리 때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린 초등학교 때도 늦게까지 공부했었는데요. 그때는 도시락을 가지고 댕겼습니다. 도시락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 글쎄 이 도시락? 하하. 그 한번 들어보실까요? 도시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역시 지금은 잊혀져 가는 단어지만 그러나 왜 도시락을 거기서는 우리는 변도로 사용하듯이 그런 슬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 상식으로 시청자의 질문을 들어보시면서 그리고 정답을 우리 잭한테 들어보시자. Did you bring brown bag? Oh, did you bring brown bag? Brown bag. Oh, 갈색 bag. Oh, 왜냐고요? 아. 원래 갈색 봉지에 싸가지고 댕겼기 때문에 그 갈색 봉지가 유래가 돼서 brown ba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Did you bring brown bag it? 이틀 끝에 붙여줍니다. Did you bring brown bag it? 쓰는데 역시 이 도시락이라는 표현은 오래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반드시 올바른 답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시대를 가리지 않고 잊지 마시죠. brown bag. 이 바로 갈색 봉다리에서 유행됐죠. 앞으로 우리는 이제 뭐 물건 사올 때는 까만 봉다리 그걸로 해서 블랙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까만 봉지에다가 주니까 이 봉다리라는 것은 좀 약간 사투리인데 그렇죠? 자, 잊지 마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그리고 꼭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 짧고 굵은 영어를 골라서 그리고 국민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순서대로 비동사부터 하나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레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